형들을 이겨보겠습니다. 어디야 여기는? 야! 아! 이거 뭐야? 일단 집 여행이죠. 위씨 책상은 철 책상, 동현이 책상은 황동색 책상. 둘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르륵 열었는가? 드로록 도로륵 두르륵 열었는가? 뭐 하고 있었어? 이렇게 놀고 있었어. 그냥 놀고 있었는데. 어, 추천하는 거 뭐 있을 것 같아? 어? 뭐 있을 것 같아? 미션? 몰라 그냥. 몰라요? 진짜 모르겠어. 누가 그린 구름 그림은 깃털 구름 그린 구름 그림이다. 오! 여긴가요? 안녕하세요. 빨간지 파란지 없어요. 아,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. 전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. 어, 몸 안 대고? 아, 손 안 대고. 좀 쉬운 대로 부탁드려. 어? 아, 여기 나오네. 오케이. 야, 이거 안 떨어져. 어지러워. 안 떨어지는데요? 너무 안 떨어지는데요? 이거 어떡해요? 됐나요? 오케이! 어디야, 형 어디야? 송윤상이요? 저인가? 여기가 송윤... 아! 네. 어, 오케이. 어, 됐다! 예! 난 뭐야? 하, 잡지, 세 장. 한 번에 가겠습니다. 와우, 이것도 사람으로 쳐주시나요? 오, 진짜. 실패? 오. 오! 오! 대박! 안녕하세요. 어, 뭐야, 왜 이렇게 빨라, 왜 이렇게 빨라? 안 내리신 거, 어서 가위보! 야, 가위보! 야, 가위보! 안 내리신 거, 어서 가위보! 안 내리신 거, 가위보! 안 내리신 거, 어서 가위보! 안 내리신 거, 가위보! 야, 뮤가 사운드 안 돼. 한 번씩 한 해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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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리어. 형들을 이겨보겠습니다. 시작! 네! 오, 안녕하세요. 위씨 책상은 철 책상, 동현이 책상은 황동색 책상. 둘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데 뮤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르륵 열었는가? 드로록 도르륵 두르륵 열었는가? 위씨가 그린 구림 구림 아! 어, 난 근데 첫 번째 문제가 첫 번째 문제 바로 했어? 저요? 아니요. 전 다섯 번. 아, 진짜? 뭔데? 아니, 너 아, 맞아, 너가 아, 저 또 얘기할 뻔했어. 아, 근데 내가 볼 땐 뮤도 어려워. 구름 그림이고 유가 그린 구름 그림은 깃털 구름 그린 구름 그림이다. 네. 뭐? 어디야 여기는? 공동 면사가 어디지? 오? 어머, 여기구나. 어, 파란색 그렸어. 손, 손만 안 쓰면 되는 건가? 아, 에이든이 힘들어, 에이든이. 어, 에이든이 저 힘들지. 어머. 딱지를 쳐서. 아, 하면 될까요? 여기. 네. 오, 세 명 나왔어요. 여기. 야! 안 되면 진다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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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야, 너무 빨리 끝났는데? 1등이다, 1등. 야! 뭐야? 뭐, 빨리... 뭔데? 아이, 쉽다라고요. 아, 근데 나는 솔직하게. 아, 일단 얘 가면 얘기하자. 가세요. 시작. 오, 위씨 책상은 철 책상, 동현이 책상은 황동색 책상. 둘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데 뮤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르륵 열었는가? 드로록 도르륵 두르륵 열었는가?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? 첫 번째 거?
첫 번째 거 빨리 못 끝냈는데. 너 몇 번 했어? 저 두 번 했어요. 처음에 두 번 했다고? 구름에서 틀려가지고. 야, 원큐. 나는 솔직히 말해서 성공 못 했는데 성공했다 주셨어. 아, 진짜 너무 놀라워서. 그래서 그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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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이래가지고. 육아 그림, 구름, 그림은 깃털 구름, 그림, 구름, 그림이다. 어디냐? 아기야. 빨간 휴지, 파란 휴지. 빨간 휴지? 됐다. 아직 하나 남았어. 잠깐만. 와, 진짜 못하다. 방앗간. 이거 안 돼. 어? 어? 아, 안녕하세요, 가위바위보. 안녕하세요,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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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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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다 한 번에 줬어. 그림 동화 순서 진짜 중요하거든. 그럼 약간 릴레이인 건가? 그래, 릴레이 약간 그림 그리는 거야. 약간 옛날에 게임했던. 어, 맞아. 약간 이어나가는 그 동화. 약간 우리 이어말하기 했었잖아 저번에. 옛날에. 그런 느낌인 거 같아. 어, 그런 느낌인데. 어떤 게 제일 어려웠어? 나는 딱지치기. 나는 포스트잇 떼기. 저는 발음하기. 저는 오늘 약간 행운 플러스 오가 붙은 거 같아. 딱지 원래 평상시 진짜 못 치잖아요 저. 근데 오늘 좀 잘 쳐졌어. 발음하는 것도 좀 어려웠다. 발음 원큐. 오, 구름이 그렇게 어렵더라고. 옛날에 연습했었지. 한 다섯 번 한 거 같은데. 근데 확실히 첫 번째가 좀 어려운 거 같아. 그치, 여기서 이제 난이도 조절이 됐어요. 이제. 꼭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막 우리 멤버들이랑 전부랑 오라 한번 와보고 싶고. 박물관이 생각보다 재밌어. 그러게. 재밌어. 어렸을 때는. 맞아. 한정 체험했을 때 하면 아우, 이거 또 박물관이야 했는데. 지금은 너무 좋은데? 약간 이런 느낌이다. 그럼 이제 또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야죠. 다음이 이제 그건가? 그 이제 진짜 이제 내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헌책방. 헌책방. 아니, 한번 가보자. 가보자. 장소로. 아, 나가자. 고. 가자. 내가 그 헌책방 벌인가? 그렇지. 예스. 내가 그 유명하다는.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그 옛날에는 전국 3대 헌책방 거리 중 하나였대. 아, 전국 3대? 어. 그리고 이게 약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쓰시는 약간 책들을 모아서 이게 팔아서 그렇게 돼서 자존심. 아, 진짜? 정말 알고 있어. 내가 살다 책거리로 올 줄이야. 그리고 내가 서점가도 책거리는 안 올 줄 알았는데. 맞아. 또 진짜 중요한 게 있어. 뭐예요? 내가 지금 명수란 말이야. 드라마 명수. 들었어. 나는 꼭 오고 싶었어 진짜. 야, 이제부터 헌 그거 거리다. 오! 책방 거리. 여기도 가깝지. 서점이네. 우와. 여기도 업체를 파는 데구나. 와, 진짜 뭔가 근데 세월의 흔적이 진짜 지금 잘 보인다. 아직 문 안 열었어. 10년전이야 여기도. 10년전이야 돼 있네.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헌 책방. 1953년도에 그러면 바로 그거 다음이네. 신기하다. 도깨비 보인다. 드라마에 나왔던 데가 어디야? 슬슬 나오고 슬슬다. 있어. 와, 여기도. 우와. 난 소설 좋아하는데. 소설 아니면 시집. 이게 고전 문화. 고전 문학이 이제 만화. 야, 근데 진짜 이거 대박이다. 진짜 옛날 책인 게 사람들 이름 약간 그때 시절 표기법으로 돼 있어. 와, 저 책은 뭐야? 진짜 크다. 무슨 거 아니야? 여기 설명해 주셔야죠. 여기 뭐 그거 아까 말한 데 아니에요? 아, 여기는 그 특한 직업 촬영 장소 거기인데. 그렇구나. 네, 여기 골목을 들어가가지고 작전을 실행합니다. 오, 우와. 여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. 신기하네, 정말. 우와, 대박이다. 도깨비. 아, 독한 직업. 보너갱이 더킹 등 다 밤새 출연진들이 휴식 장소였대요. 내가 대기실이었나 보네. 약간 휴식했나 보네, 여기도. 야, 여기도 책각이다. 여기가 아예 다 헌책. 그러니까 헌책방 거리. 약간 옷으로 따지면 편집자 유저님. 책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겠다. 그러니까. 여기. 아, 여기야. 여기야? 아.
과몰입, 과몰입. 여기래, 여기. 어, 들어가면 돼. 나중에 혼자 갔다 와. 아, 여기야. 아쉽네요. 근데 여기 사장님이 멋있는 게 뭔 줄 알아? 왜? 도깨비 챌린지 이런 게 없어. 그냥 오로지 승부하시겠다. 어, 맞네. 아니, 근데 진짜 근데 도깨비 챌린지 아니어도 한번 눈에 띌 것 같아. 색깔도 그러니까. 완전 이쁘고. 그러니까. 딱 저 이게 멋있는 폰트가 거야. 이쁜 것 같아. 한미서점 폰트가.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. 네. 돌아봅시다. 네, 또 여기, 여기만 보면 아쉬우니까 지금 극한직업 촬영실도 한번 가봅시다. 극한직업 촬영실도 한번 가봐야지. 여기 뭐 하는데 진짜? 카페인 것 같은데? 카페다. 그래, 여기 여기. 여기잖아, 여기. 아울렛 어, 지금 아울렛 벤치 여기. 있는데. 여기 닫혀있지만 원래 여기가 유리문으로 돼있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근데 뭔가 닫혀있으니까 아쉽다. 약간 이벤트성으로 네. 뭔가 아, 저기였어. 뭐 진짜 어. 이제 가봅시다. 여기 그 유명한 유리 공방이 있다고 하더라고. 유리 공방? 아 유리 어. 공방이에요. 유리 공방? 올라가보자. 유리 공방? 아 유리가 아니라 그거 어, 보자기 공방인가? 아 여기에요? 오 되게 이쁘게 돼있다. 우와 복층 들어가는 것 같아. 이거 뭐야 뭐야.